こんにちは皆さん、スプスプです。今日は最近韓国で流行っているアイテムを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スキンケアからコスメ、美容ツールまで紹介する予定なので最後まで注目してくださいね。まずは最近韓国で一番人気のスキンケアアイテムを紹介します。見たことありますか？スキンフードの人参パッドです。これはクレンジングの後に使うパッドなんですが、他のパッドよりもっと厚くて柔らかい使用感がいいですから最近韓国で人気です。하나 꺼내서 보면 팩도가 이렇게 찢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얹어두고 닦아줘도 괜찮고 하나로 이제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경제적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私はこの商品を使っ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 最近 友達に 물어봤는데 이거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皆さんにも紹介したくて持ってきました。 パッドの 텍스처가 本当に柔らかくて肌にも刺激的じゃなくて敏感肌の方々にも大丈夫だと思っておすすめしたいです。 次は皆さんが気になるコスメ인데요. 最近韓国では 통통하고 글로시한 오버립 표현가 めっちゃトレンドです。それでいろんなリップが出てますけど、最近はティントよりバームタイプ人気があります。それで私が今日3つの商品を持ってきます。持ってきました。まず日本でも人気があるロム&のクレスティングメルティン밤입니다。 しっとりしているし、色味が落ち着いた感じがあって、デイリーをバルキ좋을것 같습니다。色めっちゃ可愛いですよね。私の推しです。2番目は私が今日使ったリップなんですが、この商品です。見たことありますか？비교적으로最近出てましたが、Wake Make의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입니다。この商品はロム&のグレスティングメルティングパンよりもっと発色力が良くてデイリーにも어울리지만ちょっと濃い感じのメイクにも絶対似合います。それでなんか濃いメイクが好きな人にはこの商品をおすすめしたいです。特に冬のクルトンの人には안 말이 어울리는 립을 찾기가 어려운데 웨이크메이크 이번 신쇼인이와 큐코 또 쥬코가 겨울 쿨톤한테 진짜 어울리는 이로여서 엄청 추천하고 싶습니다. 색깔을 보여드리면 엄청 이것도 촉촉하죠. 근데 발색이 아까보다 확실히 좋아요. 오늘 바른 색깔은 10호인데 레드 카라가 스키나 했더니 좋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조금 더 투명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발색력이 높아가지고 좀 진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리고 좀 내추럴한 데일리 느낌의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そして 3番目は AOU의 링고밤です。 見たことありますか？ 最近 韓国でめっちゃ人気のリップです。 特に この商品は昔から有名だったアイドルメイク担当アーティストさんが作ったもので芸能人もそうだしビューティー YouTuber とメイクアーティストさんの中でもめっちゃ人気です。最近エスパのカリナさんがライブでこの商品を使っているよって言ったと聞きました。私も今回購入して使っているんですけどめっちゃ可愛いから本当におすすめしたくなりました。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 전용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는 게 조금 더 투명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제 손 끝에 발라봤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바르고 나서 든 생각이 완전 그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특히나 요즘에 장원영이 입술을 이렇게 엄청나게 글로시하고 뭔가 투명감 있지만 색깔이 예쁘게 표현을 하고 나오잖아요.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반해가지고 진짜 요즘에 엄청 자주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와타시와 사과밤이랑 홍시밤 두 가지를 모테키마시다가 고래와 구르톤이 오스스메시테 고래와 웜톤이 오스스메시타이데스. 이것도 진짜 예뻐가지고 진짜 꼭 촉촉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 이게 좋은 점이 한 번만 바르면 진짜 립밤처럼 연하게 발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덧발라서 두툼하게 발라주면 너무 반짝 투명감은 살아있지만 컬러감이 계속 올라가서 너무 예쁘거든요.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그대와 고노리 뿌바모와 답은 어떤 앱에서만 살 수 있어서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일본에서는 이 제품이 큐텐 또 라쿠텐 때 살 수 있대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국민 아이템이 났다 아이템을 소개해ます. 바로 100%의 립 펜실입니다. 私の 찐템이어가지고 이렇게 다 벗겨진 거 보이시죠? 저도 몇 달 전부터 정말 꾸준히 잘 써오고 있는 제품이고 진짜 요즘에 이거 없으면 메이크업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아이오시테이루 모노데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색깔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1호랑 2호를 들고 왔어요. 1호는 이제 따뜻한 컬러의 이제 립 제품들과 잘 어울리고 2호와 스무타이 간지노 이로또 구미아와세가 이데스. 저는 평소에 1호를 정말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2호도 이제 조금 더 쿨한 느낌 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는데 진짜 요거를 사용하면 입술 외곽 부분에 좀 칙칙하고 지저분한 부분도 정리해줄 수 있을 뿐더러 오버립 표현해가지고 입술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통통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붐이었어가지고 거의 진짜 한국에서 최근에 국민템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제품이 생각날 정도로 엄청 인기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아마 큐텐 같은 데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한국 무대와 나미다 부끄러워 교조스루 메이크가 인기인데 애교살 메이크업가 めっちゃ流行ってます. 私は2つ 持ってきましたが 1つ目は 私が本当によく使っている商品です.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입니다. 私は9号をよく使ってます. 이거는 진짜 바르자마자 애교살이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本当におすすめしたいです. 메이크가 해타나 히토모 잘 요크 치카에르 모노인데 진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메이크 아티스트さんが 使ったから 유명해졌던 제품인데가 9호가 제일 인기가 많고 기본적인 컬러여가지고 일단 진짜 저는 이거 9호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색과 비슷하지만 조금 강조가 되는 제형과 컬러 그리고 약간 반짝거림도 있어서 진짜 너무 예쁩니다. 2回目に 紹介する 애교살 메이크업와 노베이브의 Under Eye Master. これは 한국의 뷰티 유튜버さんの 제유가 作っている애교살 메이크업ですがめっちゃ人気があって이 제품부터 애교살 메이커라는 제품의 그 딱 유행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私は 3호 모테키마스. 3호는 약간 핑크인데 아까 발랐던 프로타주 펜슬이랑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프로타주 펜슬은 진짜 약간 건조해요. 그래서 잘 안 뭉치는데 조금 더 텍스처가 부드러워가지고 많이 바르면은 조금 뭉칠 수가 있는 제형이어서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일단 요 컨실러랑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높고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私は 3호 오모테키마시다가 1호 또 2호와 ちょっと 길어 쓰기인데 엄청 조금 노란 띠가 많이 돈다고 해서 구입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도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そして最後は 뷰티 툴なんですが最近韓国ではメイクアップシャップメイクが流行しているから 옛날보다 좀 더 정교하게 메이크업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툴들이 인기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노쇼힘데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스패출러예요. 그래서 이 스패출러를 使って 파운데이션으로 누르도끼니 진짜 얇게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바르는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요즘에는 진짜 거의 다 뷰티 유튜버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 친구들만 봐도 스패출러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피카소 스패출러가 제일 유명하기는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서 そして 한국분이와 마유게오 교조스르 메이크가 하얏테이루까라 트위저가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생긴 걸 보면은 일반적인 트위저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이걸 보시면은 끝부분이 좀 동그랗고 일자로 균일하게 힘이 들어가도록 생긴 트위저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난 뒤에 이렇게 찝어가지고 한 올 한 올 강조해주는 메이크업이 인기여서 트위저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에뛰드 트위저랑 핫킷이라는 브랜드의 트위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트위저를 고르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부분이 좀 동그랗고 힘이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생긴 트위저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今日の動画楽しかったですか? 楽しかったら 코멘트 たくさん残してくださいね。 사랑해요. ではバイバイ。